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배변 교실의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 탈취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모래 가운데서 우드 펠릿, 두부 모래, 카사바 모래 이런 천연 식물성 모래는 탈취력이 거의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모래를 조금 더 치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드리는 노하우 가운데 마지막 4번과 5번 노하우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이니까 바로 결론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이나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후드용 화장실을 쓰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물리적으로 막아주겠죠, 화장실이. 그런데 아이들이 답답해서 조금 싫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올라이트나 황토 같은 다공성 광물이나 혹은 활성탄과 실리카겔이 모래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탈취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탈취력을 높이려면 탈취를 돕는 물질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한번 보셔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탈취 성분보다는 질 좋은 소디움 벤토나이트 모래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벤토나이트 모래는 탈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벤토나이트 먼지도 탈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집사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래에 먼지가 너무 없으면 분명히 탈취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먼지 폭풍 모래로 유명한 제품들, 반대로 먼지 폭풍 모래로 유명한 제품들은 대부분 탈취력이 좋기 때문에 탈취가 모래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시라면 먼지는 약간 감소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소디움 벤토나이트 모래의 먼지는 굳기와 탈취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고급 소디움 벤토나이트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가의 칼슘 벤토나이트를 소디움 벤토나이트로 치환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굳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디움 벤토나이트와 칼슘 벤토나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징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취제는 분무하는 방식이 많죠. 이 분무하는 방식의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광촉매를 사용하는 탈취제도 있고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탈취제도 있는데요. 워낙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업체에서 모두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이 부분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향제도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고양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이 센 제품이 들어간 모래나 방향제는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향기를 주제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양이 화장실용 시트는 얼마 전까지 생소한 제품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탈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고양이 화장실 전체가리 시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배변 패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배변 패드는 분명 소변 냄새를 잡아주죠. 같은 원리로 고양이 화장실 바닥에 깔아주는 시트가 있습니다. 고양이 소변이 화장실 바닥에 내려가면 밑에 있는 시트가 소변을 흡수하는데 생각보다 냄새를 잘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할 때 바닥이 긁혀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이 점은 양반향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화장실에 소변 부스러기가 많으면 화장실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심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변이 묻은 부스러기를 없애주면 화장실 환경도 쾌적해지고 전체 가리 시기도 늦춰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촘촘한 모래삽을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좋고 네이버에서 튀김 건지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촘촘한 건지기를 모래삽 대신 쓰실 수도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촘촘한 모래삽은 분명히 탈취에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 탈취 노하우를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 노하우도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와닿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솔루션은 아니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